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용산참모들의 총선 출마와 공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이른바 영수회담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찬 이후 한동훈 위원장과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총선 때까지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 취임 때 선거 지위나 공천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참모를 지냈던 출마자들의 공천 과정에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천에 대통령실 후광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공천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입장하고 같은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요. 갈등 봉합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사사로움을 앞세워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담은 여당 지도부를 소홀히 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